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14일 금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 넘어까지 생방송 진행했습니다만 너무 길고 여러분들 보시기 좀 애로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마감 시향을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쇼크가 좀 있었죠. 외국인이 대규모 차익 매물 나왔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도 중에 비차익을 통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 2,75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차익은 500억 매수고요. 오히려 비차익은 3,000억 매도입니다. 자, 차익 거래는요, 현선물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싼 거를 비싼 걸 팔고 싼 거를 사는 것이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는요, 바스켓에 한 15개 종목 정도 이렇게 넣어두고 그냥 그거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챙겨보자면요,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대규모 차익 실현했다 이겁니다. 자, 이걸 보면 보기가 용이합니다. 자, 보십시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섹터가 어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그린뉴딜, 그리고 자동차. 그죠? 자동차는 소폭 하락입니다만, 그리고 바이오 쪽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진단키트의 시젠이 19% 하락하면서 진단키트 쪽도 상당히 약세. 그에 비해서 5G가 비교적 선방한 그런 상황이고요. 엔터테인먼트도 비교적 선방. 자, 중국 소비 화장품 관련 양호하다. 이쪽이 중장기 투자할 만하다. 아몰퍼스픽 그리고 이마트. 이거 중장기 가능하다 했는데 올라갑니다. 방송 나중 말미에 중장기 가능 다섯 종목 제가 제시한 거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시장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림 나오는데 기존의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고점에 따라잡지 마라는 닥터K의 의견을 잘 따랐다면 낭패를 보지 않았겠죠. 아침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정도 LG화학을 산 사람 있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많이 올랐다. 그죠? 큰 폭으로 빠지고요. 시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풍제약과 같이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니지만 꼭대기에서 잡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댓글을 빙신이가 이렇게 남겼거든요. 야, 갖고 있냐? 갖고 있냐고 여기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해요. 추가로 갈지 모르겠지만 부담스럽다. 갔어요. 갔는데 잘 가져가다가 잘 청산했냐 말이지. 그죠? 청산 못했으면 박살입니다. 그대로 빠졌어요. 제가 의견 제시한 거하고 더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요점은 참 구걸을 못하는 것 같은데 너무 급등한 종목은 위험하니까 신규 매수는 자제하라는 것이지 이 종목이 빠진다는 게 아닌데 그런 댓글들을 남기고 합니다. 그죠? 자,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시젠 상당히 실적도 잘 나오고 뭐 등등등등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점에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자, 수젠텍도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기 두 번 수익을 챙겼고요. 상한가 가고 난 다음 여기는 사면 안 된다 노래 불렀거든요. 그대로 원위치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꼭대기에서 산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자마자 반토막입니다.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 진심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위험에 들어가지 마라라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가슴을 열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도 전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에서 던져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 여기서 다 던져. 그러나니까 쭉 빠져요. 자, 전일 방송이 있으니까 그건 다 돌려보기 힘드시면 여기 부위부터 나중에 돌려보십시오. 시간대. 그리고 다시 말아 올리는데요 하는 시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밀린다가 기본 하고 나니까 그대로 꼽힙니다. 공시가 딱 나왔거든요.
공시가 삼사합병 계획 없다.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났는데 작년 한 해의 실적을 이번 분기에 달성을 했는데 839%입니까? 실적이 영업이익이 잘 났는데도 빠집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도대체 실적은 이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별로 염두에 안 둔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미리 반영돼서 크게 올라간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럼 선반영, 실적 선반영이다 라는 이야기도 안 되겠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도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실적 안 좋게 나왔다면 박살나고, 그죠? 실적 좋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것도 천지예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 맹점이 많아요. 그죠? 거기까지 하고요. 셀트리온도 11만원대 돌파 상당히 중요했는데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10만원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죠? 여기 10만 천원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밑으로 처지면 이제 관심을 당분간 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 올라탔으면 강하게 올라탄 거 좋았거든요. 이틀 연속 옆으로 슬쩍 긴 것까지 좋았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이렇게 재반등을 해야 되는데 다시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거 추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조금 상실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31만 5천원 깨고 내려오면 안 되는데 힘없이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만 4천원입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60일 깨면 안 됩니다. 60일 깨면 안 돼요. 30만원 이탈하면 이번에는 별로 추세가 좋게 흐르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건은요, 여기 60일 지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60일 깨고 크게 빠지면 이제 상승 추세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제 의견을 잘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큰 전략 안 틀렸습니다. 큰 전략. 자, 30만원과 33만원의 박스권이다. 자, 여기 구간은 31만 5천원과 33만원 박스권이다. 31만 5천원 깨면 물량 축소하시라. 그리고 28만원 인근까지, 60일 인근까지만 매수할 수 있다. 여기서 팔아먹은 거 여기서 다시 사놓으면 차익 실현했으니까 물량을 더 늘려서 잘 갈 수 있다. 그 의견까지 만약에 잘 수행을 하셨더라면, 그죠? 완벽한 매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는 매번 방송 제일 앞에 해뒀으니까 길게 안 보시더라도 앞부분 5분 안에 이야기가 언급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챙겨보십시오. 셀트리온 전략도 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간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도 않습니다. 20일 딱 지키거든요. 오늘 그렇게 매도세 강한 외국인도 일단은 삼성전자는 삽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극심한 차별화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안 밀려요. 8만원 일단 지킵니다. 왜? 간 게 없어요. 몇 개월째 한번 보십시오. 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도 않아요. 크게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양호한데, 그죠? 이거 보십시오. 반도체 지수도 양호한데 뭐 D램 가격 이야기 이런 거 갖다 붙여봐야 좀 그래요. 설득이 저는 별로 없다. 간 거 없기 때문에 키 맞추기 양상으로 한 8만 5천원권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보시고요. 자, 기존에 주도주였던 그죠?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섣불리 매수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충분히 조정받은 20일권역까지 충분히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고 난 다음에 반등하는 거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20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일을. 자, 네이버 카카오 한번 보실까요? 크게 안 빠졌죠, 오늘? 자, 왜? 20일 인근. 네이버도 강하게 갔고 조정을 20일 인근까지 왔고 21일 인근이니까 잘 안 빠져. 왜? 대기 매수세가 있거든요. 카카오 20일 인근에서 반등하고 안 빠져요. 월선도 안 깹니다. 양호. 월요일날 만약 시장이 안정 찾으면요, 이거 더 갑니다. 핵심은 뭐다?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20일 인근에서 매수하면 다 성공입니다. 20일 인근 추가했거든요. 그죠? 어저께.
자, 그리고 KMW 오늘 매수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20일 인근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크게 안 흔들릴 때 매수 의견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조금 흔들렸습니다만 20일 인근 그리고 상대적으로 5G가 양호한 흐름 봤기 때문에 일단 슬쩍 다시 들어갔어요. 실컷 챙겨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반등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카페 링크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가 하면요. 자,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카페, 카톡,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자, TeamK 수익 공개 있고요.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저께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죠? 어저께. 10% 수익. 분할 했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 직장인이기 때문에 뒤에 건좀 늦게 봤어요. 그러니까 좀, 수익이 그렇고요. 첫 번째 10%. KMW 9% 수익. 챙겨 먹고 기다렸다가 오늘 다시 들어간다 이겁니다. 조정 다 피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7.8%.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있어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0일 거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했거든요. 이거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낫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챙겨 보십시오. 수익이 상당해요. 신규 회원 가입하자마자 지금 대박 수익입니다. 대박 수익. 그죠? 대박 수익. 자, 카페에 보시면 유료 회원 가입 안내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가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할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핫썸머 이벤트. 3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추가로 해드릴 테니까요. 남은 2020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자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던, 진단 키트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기존의, 바이오 종목군들, 오늘 강한 차익 실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택트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조정을 먼저 좀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가지 못했던 조선, 건설, 유통, 화장품 이런 쪽 돌아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융도 돌아서고 있거든요. 빠른 순환매 들어오고 있으니까 엇박을 타게 되면 낭패 보기 쉽습니다. 그 엇박이라면요. 꼭대기 오르고 오른 꼭대기에서 사면 물려요. 그리고 확 빠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못 견디겠다 내지는 신용미수 풀빵 해가지고 반대매매 나오고 나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는 것은 반대로 해서 그런 겁니다. 반대로 반드시 눌림목 구간들 잘 이용하시고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꼭대기에서 따라가는 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강하게 빠지는 시즌을 보면서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닥터케인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공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